0.5mm를 덜 깎아서 만약에 환자가 덜 아파하고 덜 시려하고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치과 의사인 겁니다.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치과는 지식량이 적고 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한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과예요. 그게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? 똑같이 100의 노력을 합니다. 100의 노력을 오히려 적은 양에 쏟기 때문에, 적은 범위에 쏟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과 의사가 진료적인 면에서는 웬만한 과들의 다른 과들의 의사들보다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쓰고 디테일하게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치과 의사가 된 거를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도 되게 만족해요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저의 능력이나 저의 멘탈이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고 그런 과를 찾다 보니까 저는 치과를 선택했다. 그게 뭐 치과가 의대보다 뭐 양이 적고 힘들지 않아서 그게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환자들한테 신경을 써줄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통증을 3인 환자가 있으면 1까지도 제가 줄여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치과를 선택한 겁니다.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양과 전문성도 상관이 없고, 그래서 이게 이케이님한테 지금 국가고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쉴 때 가끔 이제 제 유튜브를 본다고 하셨어요. 쉴 때 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정말 죄송스러워요. 왜냐면 쉴 때 연예인 사진이나 스포츠 영상을 봐야 되는데,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 리플에 이케이님이 이걸 제가 고정을 해두니까 막무가내로 저를 욕하는 사람도 저는 사실 싫지만 막무가내로 저를 옹호하는 사람도 사실 저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. 제가 그렇게 뭐 여러분이 생각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닌데, 당연히 이렇게 영상을 찍고도 피디님이 편집을 해주시니까 제게 되게 성격도 좋아 보이고 뭐 예의도 있어 보이고 그러는 건데, 저는 사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완전 나쁜 놈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끔 제가 저는 되게 나쁜 놈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이렇게 저의 이력이나 이런 것만 보고, 제가 절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0부터 10 정도, 0이 되게 악마고 10이 되게 천사면 제가 그래도 한 5, 6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 영상으로 좀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. 근데 이제 인터넷이란 게 그렇고 유튜브란 게 그렇다 보니까 저를 0 아니면 10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. 그래서 이제 이케이님의 이 글에도 막 어떤 악플을 막 답니다. 너 지금 리플 보니까 막 이런 디테일한 거를 이렇게 말꼬리 잡아서 너 이런 거 가지고 서원장님한테 막 리플 달리고 너가 오히려 반성해라 막 이런 리플 달려요. 제가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지웠어요. 왜냐면 그런 리플을 보고 이케이 후배님이 국가고시 보는데 혹시 그런 리플을 보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, 또 거기에 또 이케이님이 또 하나 답글을 또 다신 거를 뒤늦게 봤었거든요. 진료한다고 못 보다가. 그래서 그건 차마 지울 수가 없었죠.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오히려 이런 게 더 저를 직접적으로 욕하는 리플보다 가슴이 아프고, 그렇다고 제가 또 막상 또 제 편을 막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또 이것도 또 이상하고.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케이님에 관련돼서 말도 안 되게 시비를 걸거나 무작정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리플은 죄송하지만 제가 다 지웠어요. 왜냐면 이케이님은 충분히 절제된 표현으로 예의를 갖춰서 저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해주셨고,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리플을 남겼더니 또 그거에 대해서 국가고시 와중이지만 또 감사하다고 리플을 남겨주셨고,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건설적인 분들만 있으면 좋겠죠. 근데 사실 그런 분들만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. 또 그리고 당연히 일반인 분들은 의사도 아니시고 치과의사도 아니신 분들이 보면 그 영상을 보면, 심지어는 제 풀 영상을 봐도 아 그래서 의사는 되게 전문성 있고 짱이고 치과의사는 전문성도 없고 별로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고,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셔도 뭐 제가 그렇게 서운하거나 뭐 아 난 실수했다 이러진 않아요. 근데 저랑 지금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게 되실 후배 치과의사 분들이라든지, 아니면 저의 동료차 치과의사 분들이라든지,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제가 갈 길을 닦아놔 주신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제가 페이닥터도 했었던 대표 원장님들이 보셨을 때, 제가 정말 막말로 정말 치과의사 정말 별로고 치과의사가 정말 의사보다 전문성이 떨어져서 생각했으면 제가 왜 치과의사 하고 있겠습니까? 정말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랑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의료인분들이, 의사도 그렇고 치과의사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아니면 캡처된 것만 보고 풀 영상도 안 보고 그런 글을 달았을 때, 그리고 제가 그분을 클릭해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막 정말 알만큼 아시고 이해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치대 교수님이거나 누가 봐도 성공한 개업가의 원장님일 때 오히려 저는 치과의사로서의 자부심이나 열정이 정말 뚝뚝 떨어집니다. 그 말을 좀 이걸 빌어서 해드리고 싶었고, 이케이님을 비롯해서 이케이님의 글에 좋아요를 달아주시는 수많은 지금도 힘든 그런 치전원이, 사실은 치전원을 무시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게, 의전원 치전원 무시하고 느낀 게 의대 치대 가는 것보다 치전원 들어가는 게 경쟁 더 치열하고 더 힘들어요. 근데 의전원 치전원은 심지어 의대 치대보다도 정원도 줄었고요.
그리고 의대 치대 인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옛날에 막 80년대 90년대 의대 치대를 막 본고사나 수능 봐서 저도 수능 봤지만 예, 물론 저 때도 막 인기는 많았지만 들어가신 분들보다 오히려 제가 2003년 수능 봐서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 요즘에 미트 디트 2010년대 막 이럴 때 가서 들어가신 분들이 학점도 좋고 공부도 더 잘하셨을걸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전원 치전원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. 그런 거를 무시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의미도 없지만 실력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의전원 치전원 통해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수능 봐서 본고사 봐서 의대 치대 간 분들 물론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. 하지만 분들만큼 실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거든요. 제 동기들도 그랬고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그런 비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을 빌어서 조금 같은 뻔히 사정을 알고 내부 사정도 알고 또 페이닥터 할 때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걸 아는 의사분들이나 치과의사분들 제 동기들 선배 후배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악플을 달고 그런 식으로 서로 치과의사가 의사를 무시하고 뭐 의사는 치과의사를 무시하고 아니면 뭐 치과의사가 막 의사를 막 동경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 영상의 목표 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서로가 각자가 존중할 건 존중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그러고 서로 각자가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. 그런 걸 가지고 일반인 분들이 막 의대가 치대보다 낫네 이런 거 얼마든지 인정해요. 그런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고 그런 거는 되게 소위 말하면 흥미 요소니까요. 안주거리 뭐 이런 거죠. 근데 정작 다 알 것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신 의료인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의사분들은 치대를 안 다녀봤고 치대분들은 의대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하니까 그만큼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뭐 레지던트까지는 안 밟았지만 두 개를 다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상으로 조금은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좀 접으시고 서로 의사도 치과사도 서로 존중을 해주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제 영상을 통해서 사실 제일 가슴 아픈 그런 거죠. 여전히 의사들이 치과의사를 좀 무시하고 치과의사들은 의사를 좀 동경하고 이런 분위기가 더 고착화되는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조금은 믿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. 물론 이렇게 해도 여전히 치과의사는 치돌이다 뭐 덴티스트라고 무시하는 의사분들은 무시하실 거고 사실 뭐 무시할 수 있죠. 치과의사도 의사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죠. 그런 게 앞으로는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제 영상이 아니어도 만약 전문가라면 제가 이 K님의 영상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나 그런 존중은 100명의 일반인들이 뭐 의사가 치과보다도 훨씬 낫네 전문성에 있네라고 해서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문가인 거죠. 100명이 알아주지 않아도 일반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한 명의 치과의사가 나를 한 명의 치과의사로서 존중을 해준다면 100명이 아니라 1000명, 10000명의 일반인이 존중하는 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연장선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선배 치과의사분들이 1, 2년차 페이닥터를 고용했을 때 치과의사로서 존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도 그래서 한 거고요.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이거는 1, 2년차 의사도 마찬가지고 1, 2년차 치과의사도 마찬가지고 1, 2년차 의사도 인턴할 때 간호사들이 엄청 무시해요. 심지어 레지던트 1년차, 2년차도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정말 간호사들의 최고봉이에요. 지식도 많고 실력도 있고 1, 2년차도 엄청 무시해요. 그러다가 이제 한 3년차 정도 돼서 내가 의사로서 경험이 생기고 대학병원에서도 발언권이 생기면 또 그제서야 또 간호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존중을 하고 막 높임말도 쓰고 이런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럴 때도 선배 치과의사, 선배 의사분들이 1, 2년차 페이닥터들을 존중을 해주시면 사실은 간호사나 치과 위생사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이렇게 좀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기분이 나쁘고 나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거는 제가 1, 2년차 페이닥터도 해봤고 의사로서 1, 2년차 치과에서 페이닥터 해본 사람으로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려요. 부탁 아닌 부탁. 물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. 나는 1년차 치과 의사 페이닥터도 정말 의사로서 존중을 했고 위생사들한테도 존중하라고 얘기해서 우리 치과는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하실 선배 치과 선생님들도 많을 거라는 걸 압니다. 실제로 제가 그런 치과 의사 병원에서도 일을 해봤고요. 안 그렇다면 좋은 거고요.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냥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은 이런 감정을 1, 2년차 페이닥터가 느끼고 있었어? 아니면 위생사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? 라고 깜짝 놀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왜냐면 티도 잘 안 내고 위생사도 대표원장님 앞에서는 무시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저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. 이 영상이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누구보다도 어렵게 의대 치대를 들어왔지만 또 누구보다도 힘들게 의대 치대를 다녔고 지금도 힘들게 페이 생활을 하고 있을 저보다 한 5년에서 10년 어린 30대 초중반에 그게 레지던트건 페이닥터건 개업을 한 개업의사분들이건 이 시대 30대 20대 의사분들과 치과의사분들 어떻게 보면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선배님들이 있지만 제 동년배나 가까운 선후배분들의 의사 치과의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.
사실은 의전 치전원들이 무시받을 이유도 없고 누구보다 제일 힘들게 들어왔고 양도 배울 게 점점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 치과의사 됐는데 개업 상황도 힘들고 페이도 힘들고 연봉도 줄고 그런데 오히려 선배 의사 치과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더 무시당하고 이런 약간 낀 세대 같은 20대, 30대 의대생 의사, 치과의사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저도 약간 그랬고요. 그런 분들한테 저는 사실은 정말 진심되게 뭐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드리고 싶고 혹시나 뭐 누가 무시를 한다면 절대 무시받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. 예, 제가 양쪽을 다 다녀보고 양쪽의 의사 생활을 해본 제가 물론 뭐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0대 60대 선배분들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선배분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치과 의사나 의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이거는 적어도 저는 보장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